청주 우암산을 관통하는 도심 터널이 6년 만에 완공돼 개통했습니다. 20분 남짓 걸리던 충북 도청에서 용담동까지 5분이면 도착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인 상당공원과 명암로를 잇는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우암산 자락에 잘려있던 도로를 길이 160m의 교동터널이 서로 연결하고 도로도 4차로로 넓혔습니다. 많이 막혔는데 개통돼갖고 편리한 걸 느낀. 지난 2010년 착공한 지 6년만. 당초 산을 깎아내려다 문화재가 나오면서 터널 건설로 공법이 바뀌었고 공사기간은 예상보다 2배, 예산도 25%나 늘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하면서 교통량이 분산돼 동부지역 교통체증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담동에서 충북도청까지 가는 시간도 20분 남짓에서 5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용담동이나 이런 데가 좀 발전이 좀 더 더뎠지 않습니까? 수동도 그렇고 도로 개통으로 아마 그런 지역도 앞으로 발전의 어떤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민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발파로 주택 곳곳이 갈라졌다는 주민이 적지 않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잇단 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